그래 뭐 너가 굳이 부정하고 싶진 않다.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야? 깔끔 돈다. 그래. 결벽증. 결벽증. 아 그거 그 정도야 그냥? 그리고 허주용 노홍철 서장훈 평생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말고 혼자 살아라. 혼자 살아라. 서장훈. 야 지금 또 말 좀 봐. 응? 아니 지금 내가 그 댓글을 그대로 읽어준 거야. 아 그래? 어. 그래도 다행이네. 너 재수없던 얘기는 너 아직 못 읽었구나. 야 이. 내 원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. 너의 원래 모습에? 어. 아니 네가 왜 문제가 있어? 깔끔하다고. 깔끔하다고. 어. 근데 난 너처럼 병적이진 않잖아. 깔끔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을 이제 너 깔끔하다고 하는 거. 완전 완전 완전. 근데 노홍철 씨가 굉장히 산만한 거 같은데. 산만해. 그치? 산만해. 산만하죠. 정신 하나도 없어, 우리는. 어떤 병이 친구. 너는 불편해하잖아. 아니, 나는 동성 자체가 그렇잖아, 너처럼. 야, 너는 너 그 관찰 카메라 한동안 했었잖아. 했었지. 그럴 때 이렇게 뭐 너는 뭔가 네 집의 영역을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데 충돌이 없었니?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때 제작진이 와서 우리 집을 더럽히거나 우리 집에 집기를 부숴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 이제 화가 난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 이제 화가 난단 말이야. 이런 화를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? 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데. 너는 화를 안 내잖아. 가장 큰 게 뭐냐면 너는 표정이 없어. 표정이. 아 그래. 너 웃지 않잖아. 나는 내가 웃는 게 싫어. 그래 지웅이가 이렇게 막 크게 웃거나 그러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. 그러네요. 웃는 모습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지웅아. 응? 웃어. 내가 이러면 한 적이 있는데 행복해서는 게 아니라 이제 웃으니까 행복한 거거든. 그러니까 야 그 말이 얼마나 세상에 그 병적이니? 웃으면 웃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이. 행복해서 웃어야지. 응? 아니야. 그리고 일단 그런 거를 위한 동영상도 있고. 그걸 내가 너한테 토스를 해줄게. 너 지금도 굉장히 한결같은 광기를 흘리고 있지. 야, 씨, 너 진짜 무슨 소리 끝까지구나. 내 영상을 보내는 거 이제 따라해. 흘리지 마, 버리지 마. 알았어, 나 꼭 따라해볼게. 뿅. 뿅. 아이 시끄러, 씨.